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와. 징글벨, 징글벨, 징글요래. 짠. 친구들, 안녕.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가장 위에 다는 왕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큰 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가장 위에 이렇게 탁 달아놓으면 너무너무 포인트가 되고 예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달 왕별을 만들 텐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트리에 달려면 빨간색도 좋고요. 또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이나 아니면 노란색도 별 색깔이니까 예쁘겠죠? 자, 오늘은 색종이와 색종이를 자를 가위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작은 슥슥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슥슥. 자, 그리고 접은 그대로 오른쪽을 이렇게 끝에 위쪽 줄에 맞춰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짠. 다시 펼쳐서 대각선 가운데부터 생겼죠? 줄이. 다시 왼쪽으로. 왼쪽.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또 삼각형을 다시 접어줘요. 짠. 펼치면 엑스맨 오른쪽이 생겼죠? 자, 왼쪽 끝부분, 아래쪽 부분 꼭지점을 잡고요. 오른쪽 여기 엑스맨 가운데 지점에 오도록 그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되었어요. 이번엔 여기 요 가운데 첫 번째 장을 오른쪽, 왼쪽 여기 끝부분 대각선에 붙이도록 끝을 뾰족하게 해서 그대로 잡아줘요. 슥슥. 자, 이번에 오른쪽, 야, 자,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윗부분이 펼쳐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이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줘요. 짠.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옆으로 쓱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그대로 잡고요. 자, 가위 나왔어요. 가위를 자, 이렇게 두고 여기 가운데가 별 가운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뾰족한 별, 이렇게 잡으면 조금 살이 통통한 별이 되겠죠? 이 정도로 잘라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펼치세요. 짠! 여기서 이렇게 긴 부분을 위로 오도록 접고 짧은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줘요. 긴 부분은 위로, 짧은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자, 별 모양이 되도록 쫙 해줘요. 짠! 예쁜 왕별 완성!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된 왕별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장 위에 왕별로 탁 해도 되고요. 여기에 다른 끈을 구멍을 살짝 뚫어서 달아서 트리를 장식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작은 슥슥이와 왕별 만들기 했는데요. 가위와 색종이만 있으면 이렇게 예쁜 왕별이 탄생한답니다. 작은 슥슥이와 왕별 만들기 끝! 좋아요,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작은 슥슥이 더 많은 영상을 볼수 있답니다. 안녕!